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스타 배낭 어택이죠. 예, 반갑습니다. 신성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진입니다. 예, 아, 제가 어제 빠졌었어요. 네. 어땠습니까, 어제? 민창기 선수가 대신 이제 MC를 보기 위해서 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허영무 선수와 이제 민창기 선수 두 명 대 이제 세 명 다 친한 조합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요? 아, 저는 또 외부에서 분당까지 가서 청사 결승전 김태경 대 송병구. 정말 치열했었죠. 네, 결승전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네. 끝장을 내고 여기 왔는데 또 저만 빠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배가 좀 아픈 감이 있었는데 오늘 마저도 훌륭한 선수가 나옵니까? 아, 오늘도 허영무 선수의 버금가는 진짜 고 1011 시즌 때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었던 프로토스 유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까? 더 잘생겨졌기 때문에. 전 처음 본 사람 같아요. 한번 볼까? 예, 얼굴 보고 맞춰주세요. 나와주세요. 맞춰주세요. 네. 야, 누구게? 하고 물어보고 싶은 분이십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KT 프로토스 김대엽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예, 김대엽 선수 동생이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 너무 외모가 뭐 잘생겨진 것도 잘생겨지고 달라진 것도 달라진 거지만 굉장히 귀엽게 얼굴이 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네, 너무 귀엽잖아요. 아니, 뭐 본인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 네, 저도 거울 볼 때마다 그 전보다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아, 그럼 허경종보다? 아, 저보다 귀여워요, 훨씬. 맞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잘생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그 사람을 이겨버린다라는 생각으로. 네. 마치 게임하듯이. 그쵸. 연기하듯이. 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또 특히나 김대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쉬는 기간 동안에 수술도 받고 좀 오랜 시간 또 쉬면서 팬들의 걱정도 되게 많았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팬분들한테 뭐 인사 한 말씀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오랫동안 그 방송 많이 안 해서 많이 심심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잘하고 돌아왔어요. 네. 네. 예. 갑자기 중간에 또 인사까지 다시 해주신 김대엽 선수입니다. 스타 베네더터에게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 어디에 뭐 어떻게 모여서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스타 배너노트의 구성이죠? 네, 1부의 구성. 여러 가지 또 구성들이 준비되어 있죠. 몸풀기 게임으로 간단히 몸을 풀고요. 종족 당장 바꿔, 그리고 아마 고수와의 대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방 1대1 경기까지 이렇게 네 경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채널은 웨스트 서버. 네. 채널이 아니죠. 예, 서버죠. 서버가 웨스트 서버고. 네. 채널이 MBC 게임. 그러니까 OP 한 칸 띄우고 MBC 게임 SBA 이쪽으로 들어오신다면은 좀 더 빠르게 방제도 할 수 있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채널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김대엽 선수에게 채널에서 질문을 주시면요. 저희가 그 질문 배달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첫 번째 몸풀기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편안하게 몸을 푸시면 되겠는데요. 네. 방제를 좀 간단하게 해서 방을 좀 만들어주세요. 네. 네.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맵인 파이썬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제 불러드릴까요? 제가 만들고, 알려드릴게요. 네, 만들고 나서 이제. 만들어만 주세요. 비밀번호 하나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게임 타입은 유즈맵 세팅으로. 네. 야, 예. 이제 두 개 닫아주셔야죠. 네. 그럼 이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 게임 1! 바로 이게 방제입니다. 네. 몸풀기 게임 1. 1. 숫자 1까지. 예. 자, 비번은 1번부터 100번 사이에 있고요. 맞춰주세요. 계속 찍어보시면 됩니다. 자, 한 분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분은 같이 게임하시기가 좀 힘들죠? 오픈 좀 해주시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아이디가, 아이와 L이 들어갈 때는 구분이 확실히 지어져야 됩니다. 네. 대문자. 그렇죠. I와 소문자 L이면 좀. 구분이 안 돼요. 네. 예. 저희가 또 이그노를 하면서 같이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받겠는데요. 자, 저분은. 들으셨네요. 예. 자, 구분이 되나요? 예. 예. 아이가 소문자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야, 몸풀기 게임부터 김대현 선수는 주종조. 일단 프로토스를 선택하셨네요. 아, 꼭 주종조 안 해도 돼요? 아, 안 해도 돼요. 편하게. 아, 그럼 저 테란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성을 노리는. 예. 아, 예. 그럼 시작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그노 예. 해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아, 되겠는데요. 네. 시작됐나요? 네. 시작했어요. 자. 테란. 저그를 상대로 프로토스가 주종이다 보니까. 네. 테란 대 저그를 관심 있게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연습 때 괜찮게 좀 하시나 봐요. 아 아니요 저 정호 형하고 네. 집에서 조종전을 많이 했었는데 테란 대 저그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제가 저그도 한번 하고 테란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우정호 선수하고 네. 아 그렇구나. 두 선수 다 프로토스다 보니까 아예 프로토스를 제외하고 부정전을 네. 하다 보면 이제 아, 네, 테란 대 저그밖에 없죠. 네. 누가 많이 이기나요? 제가 더 많이 이겨요. 아직 더 많이 이겨요? 네. 저그를 하던 테란을 하던? 네. 오, 부종족에도 굉장히 좀 실력을 갖추고 있는 김대엽 선수의 테란이 기대가 되네요. 예. 아, 김대엽 선수 그러면은 뭐 한동안은 게임을 못 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약 한 2주 쉬셨나요? 거의 그렇죠, 네. 아, 힘든, 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또 이 게임 한판 하는 게 정말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소리가 좀 너무 크죠? 자 볼륨을 조금만 네. 좀 낮춰버리면 좋겠는데요. 예, 이 정도면 딱! 오케이! 아, 네. 자 이제 세팅이 거의 끝났고 경기만 펼치면 돼요. 서플라이 디포 위치가 약간 아이고, 아 그런가요? 그냥 한번 딴지 한번 걸어봤어요. 네, 그리고, 예. 저희, OP띠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김대엽 선수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 배달 바로 예.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이 처음 아까 들어오셨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좀 구분이, 제 눈으로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랬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일단은 그, 대문자 I, 소문자 L이 들어가면은 게임상에서는 저희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생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또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 처음 들어오셨던 분은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아무튼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아마 지금 TV를 안 보고 계신 게 아닐까. 예, 예. 네, 제가 지금, 제가 좀 오늘 좀 이상합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또 사과의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상하게 오늘따라 제 눈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어제 장거리 운전을 좀 했더니 네. 좀 피곤하고 막 그래서 잠도 많이 잤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특히 또 여러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데 예. 특히 이제 김대현 선수가 이번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술 후에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떠셨는지 약간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예. 마취가 풀리잖아요.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침대 위에서 되게 발버둥 쳤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아팠던 수술이었어요. 그때 떠오르는 게 무엇이었나요? 그때 떠오르는 거요? 나 이제 가는구나 하고 뭐 엄마! 뭐 아빠! 네.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네. 엄마! 아 죽겠어 큰 성인이 네.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다들 고통 잘 참게 보이는데 얼마나 아팠길래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리고 이 김대엽 선수에 대한 좀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 차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답합니까? 그리고 뭐 그냥 1600cc 작은 차입니다. 네 그리고 사경준 중시가 너무 작다고. 예. 네 그런 약간 화면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예. 뭐 키도 작고요. 네. 옆으로도 작고. 대신에 신은 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아, 제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예. 얼굴 괜찮은 편이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윤석춘이 마흔인 줄 알았다. 이건 너무 아니죠. 이거 말도 안 되죠. 예, 실제로 보면 더 젊어 보입니다. 예, 저 몇 년 전에도 주민등록증 검사한 적 많아요. 진짜. 그건 아니다. 몇 년 전에. 아, 몇 년 전에. 예. 예.
아니 20대 중반으로 왔는데요 오빠 뭐 이런 식으로 20대 중반? 네 아이고 근데 성춘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면은 하영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임성춘이 이승환보다 나이 들어 보여요. 제가 김철민 캐스터하고 친구 같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같이 안 다니려고요. 누구랑 다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김대욱 선수도 네. 이 동료 게이머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다가 네. 뭐 있었던 뭐 사건 같은 거 있나요? 뭐 이제 액면 뭐 재밌는 일이 있었던 거. 그 저희 팀에 승현이 형이 있어요. 남승현 씨. 네. 남승현 선수. 재밌는 일은 아닌데 그냥 그 술집 같은 데 가면은 네. 승무차 검사를 다 하긴 하는데 유독 네. 승현이 형만 안 해요? 검사를 되게 심하게 네, 심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남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굴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거기에 눈도 크고 좀 이렇게 되게 어리게 생겼잖아요. 네. 귀엽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키도 약간 좀 작으신 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청소년 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아 뭐 그래서 네 그냥 항상 검사하는 네 그런 정도. 항상 갈 때마다 네.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구나. 네. 김재욱 선수는 지금 몇 살이죠? 저 이제 성인이에요. 네, 20살. 아, 좋겠다. 이제 난 다 컸네 라고 생각을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보통 그때 그러잖아요. 19, 20, 이 정도 되면 아, 이제 뭐 나는 어른이니까 네.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못하는 게 어딨어? 난 중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무슨 짓을 하고 아니 그 무슨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제가 다 컸다고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예. 하지만 그게 시간이 흐를 때마다 아 그렇게 바뀌죠. 아 내가 그때는 어렸는데 네, 제가 25살 때도 그랬고 28살 때도 그랬고 30 때도 그랬습니다. 그땐 내가 어렸는데 예. 항상 진짜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이가 들수록 다시 생각해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바이오닉 러시 한번 나가보는 타이밍인가요? 아, 네. 오베록스예요. 벨트가 네. 되게 초반부터 몰아붙이기 위한. 네. 이게 되게 뒤에서만 영호나 다른 테란 형들 게임하는 거 보면은 이 러시가 되게 강력했거든요. 아, 네. 이영호 선수가 특히 뭐 선 엔지니어링 베이 오베록 이런 것도 네. 자주 선보였었잖아요. 4베럭스나. 네. 자, 여기서 거의 끝낼 수도 있습니까? 들어가 보려고요. 와! 아유. 나와 괜찮아 보이는데요? 유민 씨, 네. 조울림, 한 쌍, 드로. 네. 자, 성큰이 완성돼야 될 텐데요. 오, 뭐야? 어라! 아이고. 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야. 근데 그래도 맞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발업이 안 된 저글링들이 지금 한 무대 정도가 네. 뒤에서 돌아왔죠. 김대우 선수의 테란 약간 프로필싸고 다르게 약간 좀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네요. 왜 로커야? 갑자기 로커 나왔고요. 자, 성큰 새로운 성큰이 김대우 선수 같이 당하게 저글링 발업이 됐나요, 방금? 예. 네. 그럼 김대욱 선수는 어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아, 솔직히 저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아, 게이머를 하는 것을? 아, 그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요. 예. 아. 네. 그 어른이 되면은 별로 구애를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어른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네, 뭐 네, 네, 다른 말씀 안 하시겠구나 이거였어요? 네. 뭐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야? 네? 결혼 계획이요. 저 어렸을 때 저는 네. 한 20살 때 결혼하고 싶었어요. 아 저도 어렸을 때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 결혼을 하자니 아직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네. 여자친구도 없고 네. 아 여자친구 없어요? 네 다 없네요. 성용종 씨도 네. 없나요? 저도 없죠.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김대엽 씨가 보기에 성용종의 설은 어떠십니까? 여자친구도 많고 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아 네 굉장히 잘생기셔가지고 네. 아니에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좀 후기 같은 거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와, 진짜. 아, 정말요? 다른 방송에서도 이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딱 고문을 하시네요. 얼굴만 봐도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아니 진짜 없어요 진짜 외로워요. 김경 선수가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한번 소개팅 한번 시켜주세요. 아, 김경 선수는 없어요 맞죠? 아, 네 맞아요. 네, 삶은 주잖아요. 2대1이네. 김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경기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게임 생활을 정말 모범적으로 충실히 할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저분은. 딱 가는 거래요. 아 관심은 그래도 있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관심을 가질 때예요. 게임만 해야지. 프로토스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엄하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네. 제가 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게임 열심히 해서 우승 한번 하면요. 개인리그 우승 한번 하면 제가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검사 받으러 오세요. 개인리그 언제쯤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상하고 있는 좀 타이밍 정도가 있을까요? 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이번 연도에 하고야 싶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KT 그 게이머 친구들하고 대기실에서 이제 해설할 때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김대엽 선수의 실력이 1011 시즌 들어가기 전에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좀 고만고만한 프로토스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실력 1011 시즌 전에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었나 봐요. 저는 그냥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네, 그 방송에서 계속 이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김대엽이 생각하는 KT에서의 서열 자신은 몇 위 정도 됩니까? 솔직히 그 연습 때는 좀 많이 지긴 지는데 그래도 그 뭐냐 방송 때 제가 많이 이기고 그랬으니까 제가 영어 다음인 2인자. 2인자. 2인용으로 뭘 보여? 근데 방송에서는 무표정이신데 방송에서도 혹시 뭐 프로토스를 게임할 때 프로토스나 개인적에서 오 이거 하시나요? 아니요. 그 연습 때문에요. 방송 때는 아니 그 연습 때만. 네. 대회 때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좀 더 편안한 곳에서는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용호 선수와 한 10판 붙으면 어떻습니까? 영어하고 10판 붙으면은, 솔직히 한 판 이길까 말까인데. 에이, 진짜요? 에이. 네, 그 정도로 너무 잘해요. 100판 붙으면요? 테란 사기예요, 테란. 예? 100판 붙으면? 100판 붙으면은, 그래도 한 10판은. 어? 김대엽 선수의 테란전이요? 그 방송에서는 진짜 완벽한. 안전 토스. 예. 네.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박정석 선수는 거의 뭐 1위라고 했는데요. 팀내에서. 네. 아마 영어를 제외하고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그 박정석 선수라면은 그렇게 얘기를 꺼낼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좀 진지한 면도 있잖아요. 그분이 진지한 면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김태경, 송병구 너무 김대엽 아래가 아닌가 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 아니 왜 맞다고 못하는 거죠? 아, 제가 그 우승을 하면은 네 제가 아직 개인 리그에서 뛰어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는 네, 그분들 미치죠 아직. 아 그럼 이번에 우승 한번 하면 그때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김태경, 송병구, 허영무 다 제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 돼. 네? 안 된다고요? 탱크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김재 선수 연습할 때 제일 자신 있는 종족전이 뭐예요? 저는 종족전 이상하게 연습 때 많이 이기더라고요. 아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가 네. 가장 자신 있다. 네. 제가 봤을 때 김재 선수가 네. 특히 뭐 많은 경기를 제가 보긴 했었지만 네. 그 제가 이제 친한 프로토스 게이머들하고 할 때 보면 항상 이제 선게이트웨이나 이런 걸로 져가지고 이제 억울해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봤거든요. 김재훈 선수라든지 프로리그에서 선게이트웨이 하신다면서 약간 좀 날아갈 때만 선게이트웨이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걸 했었는데 특별히 그때 뭐 경기 좀 준비할 때 다른 점이 있었어요? 아니 뭐 그냥 그 판을 짜다 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 딱히 재훈이 형한테 아까운 적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준비하다 보면은 네 빌드를 또 여러 가지 해야 그 다음에 경기할 때 상대도 그 빌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요. 어찌어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언제쯤이면 이 몸풀기 게임이 언제쯤이면 하니까 빨리 끝내라는 그런 압박감이 들잖아요.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제가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질문들 이제 여러분들이 OP MBC 게임 SBA로 오셔서 남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질문 배달 생방송으로 바로 김재수 선수에게 전해드립니다. 예. 오, 야, 이거 알아? 언니 모르고 가? 오! 엄마 찾고 있습니다. 엄마 찾고 있는 김대요. 다크섬 뭔가요? 약간의 미스 다크섬이 있었는데, 오, 김재수 선수 머리 컨트롤해도 뒷거는 다 잡고. 아, 예, 아, 다행이. 다행히 살아 돌아나 나왔네요. 소수 겁이 많나요? 아, 왠지 귀신 무서울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엄마야가 나오고 있는데 다 들었어요. 짜가 너무 사기. 저그도 사기고 테란도 사기면 이제 보통 프로토스 선수들이 후진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아, 그래서 프로토스가 제일 안 좋다. 나는 인식이 항상 이렇게 내면에 깔려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뭐 이런 질문들이 네. 올라오고 있네요. 뭐 레이스를 뽑아서 끝내주세요. 하는 얘기도 있고요. 아, 지금 레이스 가면 딱 끝날 것 같다고. 네, 제가 네, 좀 뽑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야, 스킨 계속 활용하면서. 근데 베럭스는 진짜 경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안 쉬고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8호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또 이 공격을 하고. 아, 이런 걸 막아내고 계시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네, 대단해요. 조금 뭔가, 추가로 자원을 먹어야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쵸.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많이 계속해서, 수비를 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게 문제고. 자, 남는 자원들이 이제, 요청한 대로, 자, 레이스 쪽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예, 아, 뭐야, 이게. 오라라!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었어요. 네, 배부른 정도인데. 세 시금 스타팅에도 있나? 멀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라라. 큰일 났네요. 야, 이거 방심하다가는 진짜 머리 매직 조합이 되게 비중이 높은 지금 김대혁 선수라서. 네. 하이브 완성됐으니까 이제 울트라이스크가 업그레이드가 정말 잘 돼서 나오면은 김대혁 선수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체제예요. 예, 진짜. 아. 요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와 드랍시 그리고 3시 쪽 공식 공략 네. 자, 선을 통해서 수비를 하러 와야 될 텐데 그쵸. 자, 정면도 그렇고 3시도 그렇고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줘야 될지 아, 좀 헷갈리겠는데요. 와 왜요 왜요 와 헤처리가 몇 개예요? 저 언제부터 먹었다는 거죠? 야 진짜 놀랐어요. 네. 아 대박. 아, 그래도. 네 개가 있었네요. 지금 머리가 대화까지 나누고 있어요. 김재 선생님 굉장히, 네, 긴장이 되는 상황인데, 진짜. 네, 처음에 다 이겼다고 생각했다가.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해초리가 어떻게 네 개가 있죠, 저 경기에만? 저는 언제 끝내나? 김대호가 이렇게 네. 못 끝내나? 지금 스타포트 몇 개 되었었죠? 다행인 줄 알고?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의 김대혁 의견을 적극 반영했는데 낙점습니다. 누굽니까? 저 레이스 뽑으면 이긴다고 했던 분이 저는 이긴 데서 레이스 얘기한 거예요. 뽑으면 이긴다고 그래서 네, 더 세이 분인 자, 그래도 울트라 리스크 다 잡아서 잡았어요? 네, 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울트라를 잡았어요. 커널 없나요, 여기에는? 아, 다행히 커널 뚫으시는 걸 깜빡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정말 커널이... 다행이에요. 아, 진짜 다행이에요. 이게 뒷팔로 뭐야? 대위기, 아마당 대위기입니다. 야, 이런 타이밍에 이제 손이 이제 꼬이기 딱 좋은데. 네, 침착하게. 침착하게. 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동력으로 무조건 위쪽을 점령해야만 하는 김대엽입니다. 자, 일단 세시 멀티는 제거하기 때문에. 아, 패널이 없네요. 올라온다. 네. 이게 2시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또 저렇게 돼버리면은. 또 저구도 자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지금 선멀티가 있는 게 아니시라면.
본진 제압당합니까? 아, 안 된다고 합니다. 김대혁 선수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 추가로도 해처리가 어디 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손이 점점 이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데스리 위에 딱 떠 있고 럴커를 계속 레이스를 때려준다면 결국엔 막히는 러시가 될 것 같긴 하죠. 네. 아, 몸 제대로 푸는데요, 김대혁 선수? 예, 아. 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런 확장이 있다 보니까. 또 울트라도 뜬금없이 나타났잖아요, 뜬금없이. 네. 원래 몸풀기라는 게 손만 풀리면 안 되고, 이제 뇌도 풀리고, 네. 몸 안에 있는 열도 이제 막 나오고 막 이래야 진짜 풀리는 건데, 네. 아,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몸풀기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나가시네요. 이렇게 생각 안 됩니다. 어떠세요? 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어요. 아, 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이번 경기에서만 어머니를 한 세 번 찾으신 것 같은데요. 네. 보고 싶죠, 어머니. 아, 잘해요.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는 건 참 보기 힘든데, 엄마! 네. 예? 아유, 그래. 어쨌든 되게 치열한 경기가 나왔었는데, 1부에서는 네. 또 여러 가지 또 구성들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마 네. 고수와의 대결도 좀 있으면 또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네. 두 번째 경기 진행부터. 바로 해보죠. 예, 첫 번째를 네. 태간으로 하셨죠. 아,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족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종족 당장 바꿔라는 코너인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제목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시고요. 방제를. 네. 그리고 자 맵을 파이썬에서 네. 그냥 방제를 약간 좀 어렵게 예.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이렇게요. 방제. 방제. 비밀번호는 아, 네. 아, 김대혁 선수가 방제. 가질 수 있는 특혜입니다. 방제, 그러면. 오, 야. 요거는 진짜 모르겠네요. 뭘까요? 네, 비밀번호도. 네, 했습니다. 예, 오, 네. 그러면은, 슬롯 두 개 닫아주시고요. 네. 자, 방제 공개합니다. 바로. 네. 이겁니다. 종족 당장 바꿀까? 물음표까지. 종족 당장 바꿀까? 물음표. 벌써 들어오셨네요. 대형. 예, 대형 형이 들어오셨네요. 예, 이근호와 함께 시작을 해주세요. 네. 네. 자,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들어오셨네요.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가 좀... 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예, 설마 이건 아니겠지 싶었던 B번이었습니다. 뭔가요? 자, 99였습니다, B번이. 야. 99. 설마 99일까? 아,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아, 그, 비밀번호 정하다 보니까 문득 예전에 제가 디아블로2라고 예. 그 게임을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나도. 그게, 네, 그게 만렙이 99이다 보니까 예.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아, 만렙 찍었었어요? 네, 찍었었어요. 예. 아, 캐릭터 몇 개요? 캐릭터 되게 많았죠. 진짜요? 앵벌이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완전 좋아했었구나. 네. 틈 날 때마다 그러니까, 아, 창고에 조단님을. 순간을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캐릭터 하나만 정해가지고. 그때는 스타크래프트 안 하셨나요? 아, 네. 그때는 그냥 그 친구들하고만 PC방에서 가끔씩 하는 정도였고.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디아블로 2 빠져 있다 보면은 네네. 그 헤어나오기가 조금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다시 재미를 붙인 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 제가 TV에서도 방송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 무대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특히 어떤 선수? 정석이 형이. 정말요? 그럼 제대로 시작한 것은 몇 년도부터인가요? 제가 한 완전 게이머 하려고 제대로 했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러면 그게 몇 년도죠? 지금이 20살이니까 2006년도. 아, 2006년도요? 와, 그래도 그게 초창기부터 했던 것도 아니라 그냥 재미로 몇 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또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아,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뭐, 이, 소 잡고 다녔던, 자, 조단님 찾아 한 마리를 떠났었던, 이 선수가, 어느새 또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그러니까요.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프로토스 중에서 진짜 손꼽히는 프로게이머로 발전을 했는데, 그 집에서 어떻게 그럼 프로게이머 하시는 것도 많이 반대하셨겠어요. 아, 게임 네, 그렇죠. 하는 거를 반대한다고 하셨었는데, 네.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하셨나요?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네. 부모님한테 계속 혼나면서 하다가, 그 대회가 있었어요. 대회 때 제가 좀 괜찮은 성적을 보여드리니까. 아, 진짜요? 그때 부모님이, 네,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믿음을, 아, 부모님의 믿음을. 받으면서? 네. 아유, 여기. 진짜 저 게이머들 거의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이제 반대들 하시는데, 성적이라든지 상금 타오는 게 직방입니다. 네? 상금. 아. 부모님을 설득하기 그렇죠. 공부가 네. 중요한 거죠. 특히 최근에 1년간 성적은 아주 좋았던 김대혁 선수라서 와 네. 집에서 아주 예뻐해 주셨겠어요. 집에 갈 때마다 고기 먹죠? 고기 파티를 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아 근데 이번에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제가 양악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아 이번을 빼고는 항상 고기 파티, 바베큐 파티, 파티. 샴페인도 하나 더. 요 파티. 괜찮잖아요 이제. 송인인데. 되게 우울했겠다 몇 개월 동안에. 왜냐면 경기연습도 네. 못했지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못 먹고 에이, 거기 전지훈련도 네. 못 따라가고 아 근데 네 그렇죠 아 많이 아쉬웠죠 근데 이태란 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움직임이 일단 네. 아빠가 그렇게 해주려는 김대혁 네. 선수를 약간 움츠리게 만드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네. 근데 선크콜론이 하나 콘솔 안 하고 있는 예 설마 네. 오나 이제 스타벤을 어떻게 해서 저그 골랐다가 네 울면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많아요. 아 정말요? 얼마 전에도 예. 있었죠. 루탈이 왜 안 쏘냐며. 그 말은 유일하게 진짜 온다. 아직까지 그 말씀 안 하신 분이 유일한 김대혁 선수인데 예. 항상 그 말씀 저그 딱 선택하면서 아 근데 저그는 이제 루탈이 그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배틀넷이 이 말씀 꼭 하시거든요. 저그 하시는 분들이. 오 위험해 근데 루탈이 뭐 궁금하네. 저거 못 겪습니다. 아는 일 말했는데 오 많아요. 안돼 나오고 진짜 안돼. 아 다행이다. 됩니다 이제. 그리고 오히려 안 된다 그래서 작저 시청자분도 막 이제 올라오셨는데 깜짝 놀란 게 아닙니다. 이게 고민되잖아요. 좀 메딕도 없는 상태에서 좀 강하게 들어가고 보려고 하는데 잘못 들어갔다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김대혁 선수의 안 돼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들어오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큰일 났다. 이제 머리 메디까지 좀 초반에 좀 올인성으로 뚫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바로 오시면 다행이네요. 네. 막 방송 때도 이런 점 많죠. 예를 들어서 네. 프로토스로 뭐 더블 넥서스를 가져갔는데 네, 경찰이 그랬죠. 빨리 오거나 막 티지 언제 오나 막 이런 거 되게 주시하게 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야, 빠르게 도망가는 저울링들이었고요. 방송 경기에서 같은 네. 팀은 제외하고 네. 프로리그에서 엔트리 공개하기 전에 가장 네. 만나기 싫은 선수 혹시 있었나요? 아, 이 선수는 약간 좀 웬만하면 붙고 싶지 않아. 아, 당연히 각 팀의 에이스 선수들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태백리상 네. 선수들. 오. 네. 하기 싫어요? 송영구, 이재동, 김태훈 선수. 어때요? 기타 봤을 때 성적이 어땠어요? 상대 성적. 이재동 선수한테는 좀 많이 졌고, 송병구 선수하고 김태경 선수, 이 두 선수, 한테는 앞서는 것 같아요. 아, 야, 그래도 그 압박감을 이기고, 진짜, 예, 승수를 챙긴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어우야! 네. 이제 저번에한테. 방송에서 그 프로리그 부스 안에서 볼 때랑 약간 이미지가 예. 귀여우신 애모 어떻게 잘 어울려요? 도청해야 됩니다. 그 부스 안에서 도청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게임하면 또 혼잣말로 계속 어우야 안 돼 엄마 뭐 할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PD님들이 그
김대호 선생 얼굴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계속 그 웨스트 OPT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탈로 견제를 해야 할 시간인데 보통은 잘 안 되죠? 야, 무타 컨트롤. 야, 털에. 보통 근데 김태경 선수도 이러거든요. 게임할 때. 제가 보면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투라든지. 네, 네. 게임할 때 리액션이. 저도 아픈 것 같아요. 어디 뭐 혈압이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 예. 나이가 20살인데. 혹시 모르니까요. 네. 네, 너무 놀라가지고, 또,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무난한 운영을 선택하는. 대안을 올려야지. 그림으로 흘러가네요. 네. 난이 갑니다, 비탈로. 그래도 이 배럭 위주의 운영을 하다가 늦게 확장 가져가는 테란이라서 좀 통상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퀀. 야, 아이고. 안 되죠, 클래식. 비탈한 두 세기가 쏜 것 같은데요. 예. 이 UDPS는 진짜 김대우 선수 비탈로. 싸! 그러니까요. 제가 뮤탈 컨트롤을 괜히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제가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봤잖아요. 아, UDP에선 잘하십니까? 잘할 일이 없죠. 거기다 할 일 자체가. 할 일 자체가 없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일이 네, 없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해봤으면 뭐 좀 네. 잘했을 수도 있죠. 여기 뮤탈리스 움직임이 뭐. 네. 야. 야, 좋은데요, 컨트롤? 아, 감사합니다. 오! 자! 자! 이제 아카데미 좀, 아카데미가 딱 보이는데. 근데 많이 매치 많이 하네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컨트롤 잘해요, 배틀넷인데도. 아, 네, 뮤탈. 아, 네, 뮤탈. 아, 뮤탈, 뮤탈만 가지고 보기가 힘들고요. SGV 하나. 네. 아, 그래도 진짜 움직임 자체가 되게 좋으셔가지고, 김대엽 선수가. 뭐? 자, 로커 준비가 거의 뭐 돼가나요? 오, 야. 오, 머린들이 끝났습니다. 오, 오. 화가 난 머린메이크. 오, 되게 무섭게 뛰어오시네요. 네. 저러시만 막으면 김대엽 선수가 하이브 가면서 좀 유리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위험한 타이밍, 한 타이밍. 뭐, 달려오고 계세요. 6시로? 자, 이쪽, 성크, 아, 좀 러커. 예, 러커가 필요한 지점인데요. 자, 개발됐나요? 됐어요. 자, 뒤에 거부터 일단. 그리고 상황 봐서. 야, 타이밍 살짝 딜레이 시켜놓은 다음에 변태까지 하는 모습. 예, 언덕 위쪽 로커가 더 빠르게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쵸. 오, 왔다. 그러나 에그 깨질 일은 없겠죠. 에그 깨지면 안 돼요. 그냥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네, 일단 럴커머리. 야, 타이밍 좋아요. 방금, 네, 럴커 10m 타이밍까지 딱 벌어놓고. 야, 타이밍 정확한데요? 찌릅니다, 찌릅니다. 겹쳐서. 오, 머린들이 좀 많은데요. 네. 원래 저그는 이 타이밍이 가장 또 위험하면서도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 또. 자, 끝나요. 오, 컨트롤, 머린 컨트롤. 아, 그래도 많이 긁었네요. 네. 이제 6시에서 히들 한 마리 생산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되게. 야, 하이브까지 딱 운영. 하이브로의 전환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 김대엽 선수는 또 뭐 김대엽 선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 계속 남겨주세요. 네. OP에 한 칸 띄고 MBC 게임 SBA입니다. 가장 또 팀원들과 지내면서 네. 마음이 잘 맞는 팀원이 누구예요? KT 팀 내에서 그 현우라고 네 저거 같은 프로토스. 네. 아. 오늘 보니까. 강현도 선수였나요? 네. 네. 현우하고 마음이 좀 많이
맞습니다. 친구예요? 네. 단짝 네. 친구 같은 사이군요. 네. 좀 친구이다 보니까 네. 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단둘이 있으면 네. 좀 서먹하다. 혹시 뭐 이런 선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네. 이제는 없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좀 네. 되게 좀 그랬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만 또 형들이 되게 편하게 안 돼 내린 편하게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아 그럼 팀에 들어왔을 때 네. 또 이렇게 약간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좀 그래도 팀 생활 속에서 처음부터 되게 네. 잘 풀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화 많이 걸어주고 네. 누가 제일 이렇게 좀 고마움이 많이 나와요? 솔직히 그 처음에는 네. 네. 아무도 별로 네 그냥 인사만 하면 했지 별로 그 말도 별로 네 안 해가지고 네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없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FLA에서 낮에 있었던 방송 네. FLA에 참가를 하셨던 분들이 또 인스타밴으로 되게 접속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네 뭐 이 실력차가 많이 벌어진다면 초반에 그냥 경기를 끝낸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뭐 초반에 무서운 공격도 했었죠. 김대엽 선수의 이런 공격들을 계속 막아내면서 하이브 대결을 다시 한번 펼쳐야 되겠습니다. 네. KT의 서경준 선수하고 서경준 해설하고 친한 선수가 누구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김대엽 선수 빼고 없습니다. 김대엽 선수하고 하시네요. 네? KT는 그러고 보니까 친한 선수가 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김대엽 선수하고는 뭐 굉장히 친하죠. 굉장히 친하죠. 맞나요? 김대엽 선수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아, 그 오늘 좀 친해지고 오늘 그러니까 이게 오늘요? 네, 제가 즉석 좀, 만남이네요. 오늘 그냥 제가 좀 귀찮게 많이 해가지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 저도 친해지고 싶어요. 진짜요? 네, 네. 얼굴도 한번 안 쳐다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모니터요. 게이머가요. 모니터를 봐야죠. 네? 네. 아니 그래도 사람 얘기하면 얼굴을 보통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 네. 서로 쳐다. 아, 제가 어색한 사연입니다. 예. 아, 이거 게임이 좀 길어지겠네요. 네. 네. 야, 김대엽 선수 장전 전문인데요. 네. 1부가 보통 4게임까지도 하거든요. 네. 이제 한경기 반. 두 번째 게임. 한경기 반. 네. 네. 예.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 후레아드가. 이게? 저그가 이거 하면 가장 위험한 실수인데. 네. 깜빡했어요, 김대 선수. 그래서 다크서브 딴 거 할 때 그냥 뿌려놔야 되나봐요. 그러게요. 잠깐 딴 거 보려고 멀티스키 자신 있었다가는 자신 있다고 딴 거 하면은 저도 진짜 저런 거 되게 많이 당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예. 뭐, 저희 베네버텍 또 MC들의 설마 있네요. 안 돼. 다행이다. 이 8시에 방송 끝나고 뭐 하십니까? 아, 저요? 네, 김대엽 선수는 뭐 하시나요? 저 8시에 밥 시간이라서 네, 평소 같았으면 밤 먹었죠.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요? 가면 이모님 퇴근하시겠는데요? 그, 밖에서 먹겠죠. 아, 밖에서? 성경종에서는요? 저는 집에 가요. 그냥 바로 집에 갑니다. 오늘은 여자친구 만나러 안 가나요? 만날 거예요. 며칠 전, 뭐? 아, 만날 거라고요! 근데 얘가 금담이에요. 오늘은 진짜 그냥, 원래는 친구 오늘 잠깐 만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7시쯤에 문자 준다고 했는데, 한 15분 뒤쯤에 제가 문자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김성수에서는 뭐 하세요? 집에 갑니다. 아니, 솔직히 성수 형은 진짜예요. 진짜 집에 갑니다. 네, 집에 가죠. 그래서 이 베네버텍이 좀 방송되고 있는 곳은 바로 저희 여의도예요, 여의도. 네, 예, 울레동이 아니라 현재는 여의도고요. 자, 이제 포켓스가 갖춰집니다. 자, 여기 지키고 이제 뭐 이제 4게스가 말씀하신 대로 다 확보가 되면은 울트라 데스크까지도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울트라로 이거 한 방에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울트라요. 자, 뽑을 만한 자원은 자, 지금 꽤 모였죠, 자원이? 야, 그래서 저거도 되게 잘하시네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뭔가 좀 힘들, 차분해요. 되게 역시 성격이. 그러니까요. 네. 좀 뭔가 탁 털고 자원도 좀 무리하게 많이 남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잘 봐요 상황상으로. 네. 확실히 수비형 스타일을 잘하니까. 네. 프로토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럼 박정석 선수를 보고 아, 뭐 있어서 그렇죠. 선택한 거예요? 네. 박정석 네. 선수가 같은 팀이 아니었어도? 네. 보통 같은 팀 선배를 존경하기 마련입니다. 정석이 형 그 결승전에서 사이언 힐스톤 뿌리면서 네. 그 테란 병력 개멸시킬 때 그때 너무 토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그때 그렇게 네 아. 그때 그렇게 선택하게 됐다. 야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힘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스타크래프트를 뭐 좀 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 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데뷔를 하는 것 같은데 네. 풋풋하게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게임들을 즐겨왔었던 김대엽 선수가 그런 각오를 했다는 건 정말 그렇구나. 감동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와, 와. 마법도 잘 쓰시고, 디파일러 활용. 이번 네. 경기 거의 잡을 수 있나요? 아, 예, 거의 잡은 것 같아요. 네, 거의, 러시가면 진짜 막 되게 어렵겠는데요? 네. 맞아, 맞아, 맞아. 울트라와 디파일러 저글링 1조 가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1부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아, 되겠고요. 아. 자, 플레이그까지 쓰고. 아니, 뭐 특별히 연습하세요, 저그로? 연습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정전? 그, 뭐냐, 저 집에서 쉴 때 연습해 놨던 게, 예. 지금 와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캔디더트에게서 딱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보통 팀 내에서 구종족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군가요? 나 아쉽네요. 경기 포기하셨습니다. 네. 야, 이 다른 종족도 부족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네, 테란, 저그, 뭐 프로토스는 원래 잘했었고 세 종족 모두 참 잘하셔서 랜덤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특히 저그 뭐 아까 테란도 보여주셨었지만 테란보다도 저그가 좀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네. 경기였습니다. 서경종 저그 김대엽 저그 누가 좋습니까? 김대엽 선수가 잘해요. 김대엽 선수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디파 네. 디파 아니면 맞다고 해요. 뭐? 저는 좀 많이 약해서 맞죠? 아니야 그래도 프로게이머도 하셨고 그러시니까 김대 선수가 제가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성종이 조금 낫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따라 더 귀여워 보인다는 김대엽 선수와 함께하는 네. 스타베넷 어택 1부는 여기서 자 끝내고 2부에서 아주 몇 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한 약 3분, 4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